진성 박사님은 제가 지금 나중에 좀 보려고 했는데 동원군은 어려웠어요, 쉬웠어요? 저는 쉬웠어요. 오~ 쉬웠어요. 오~ 이게 쉬웠다고요? 네. 그러면 동원군이 들었을 때 제일 아니었던 사람 누구예요? 1번이요. 아. 네. 하지마. 딱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나 누군지 알겠다 했어요. 아니 그 고민이 되는 사람도 없었어요? 4번이랑 5번이 헷갈렸어요. 4번과 5번 있잖아요. 그 두 방 중에 한 군데 있겠네요, 진성 선생님이. 네, 5번은요. 네. 진성 선생님이 그 목소리가 특이하시잖아요. 예. 그리고 너무 흉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5번이? 네, 4번은요. 네. 진성 선생님 공연할 때 이렇게 힘 뺐다가 넣었다는 강약 조절하는 게 네.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어디서 불러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4번에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박사님 6번은요? 6번은 전 그것만 봤어요. 네. 4번 분이 좀 과했어요. 4번이 과했다. 4번이 좀 과했어요. 너무 과했고 제가 볼 때 6번 분이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. 6번은 어떻습니까? 전 6번 같은데요. 저도 6번 같은데. 네, 나도 6번 같은데. 6번에 계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선생님 어떻습니까? 네. 저는 4번 같아요. 6번은 관심도 없어요.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. 나 살리라 오늘의 내일도. 거의 뭐 지금 4번 하면 6번.